여러분, 드라이버를 칠 때 슬라이스나 훅으로 고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또 시원시원하게 공이 쭉 뻗어가는 스윙을 하고 싶은데 뚝뚝 끊기는 스윙을 할 때도 많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헤드를 던지는 스윙이 아니라 밀어내는 스윙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헤드를 던지는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클럽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알면 골프가 정말 쉬워지고 재밌어진다고들 하죠. 근데 그 느낌을 모르는 분들은 답답할 뿐이에요. 대체 어떻게 클럽을 던지라는 거야? 하면서 클럽을 실제로 던져봐야 느낌을 알게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디 던질만한 공터가 있나 진짜 찾아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클럽 헤드를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키가 있겠지만 핵심은 오른손입니다. 왼손은 클럽을 수직으로 이동시키고 오른손은 클럽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클럽이 회전할 때 헤드 무게를 느끼며 던져지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오른손을 잘 사용해야 하죠. 이번 영상을 따라하면 부상 없는 헤드 던지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다음 필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단기간에 스윙이 이렇게 좋아졌어? 하는 질문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헤드 던지는 스윙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헤드 무게예요. 클럽 헤드 무게를 알아야 그 무게를 느끼며 스윙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서 스윙하기 전 루틴으로 넣으면 스윙이 단기간에 금세 좋아져요. 선수들도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스윙하기 전에 클럽을 수직으로 들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립을 쥐고 손과 손목에 힘을 빼고 클럽을 들어서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클럽 무게가 느껴지죠? 스윙을 할 때 그 무게를 느끼며 스윙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던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헤드를 던지기 위해선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이 미는 자세가 아니라 던지는 자세를 취해야 해요. 팔을 들어서 미는 동작을 해보겠어요. 다들 팔굽혀펴기 하는 느낌으로 팔을 위치시킬 거예요. 이 포지션이 클럽을 미는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던지는 자세로 바꿔보겠어요. 야구공을 던지든 말이에요. 팔꿈치는 앞으로 나오고 손바닥은 하늘을 보게 되죠. 미는 포지션과 던지는 포지션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던지는 포지션이 클럽을 던지는 시작점이죠.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 팔꿈치 각도와 손바닥 위치만 바꿔도 던지는 스윙이 뭔지 감이 느껴져요. 그 상태로 클럽을 잡고 해볼까요? 클럽을 잡고 백스윙 했을 때 던지는 자세를 취하면 이 자세가 됩니다. 여기서 미는 자세는 오른팔 팔꿈치가 들리고 오른손 바닥이 앞을 보게 되죠. 어떤 자세를 잡아야 한다고요? 던지는 자세를 잡아야 해요. 정면에서 봐볼까요? 자, 백스윙 탑에서 디귿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려지고 팔과 클럽이 90도를 이루어야 하죠. 디귿 포지션에서 오른팔로 클럽을 던지며 다운스윙을 하면 돼요.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으로만 어드레스를 하세요. 그리고 오른팔 팔꿈치 위쪽에 왼팔 손등으로 지지를 하세요. 그 상태로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미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세요. 여기서 왼팔 손등을 오른팔 안쪽으로 가서 팔꿈치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백스윙을 하면 왼팔 손등이 오른팔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미는 포지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죠. 이 연습으로 자신이 미는 스윙을 하는지 던지는 스윙을 하는지 점검도 가능해요. 꼭 연습해보세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 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스윙할 때 왼팔이 어디서 구부러지고 어디서 펴져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분석한 영상을 같이 봐볼게요. 로리 맥길로이와 저스틴 토마스의 다운스윙을 분석했어요. 먼저 로리 맥길로이입니다. 아, 진짜 스윙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오른팔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까요? 자,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오른팔을 구부리지 않아요. 클럽을 최대한 넓게 회전시키죠. 그리고 하프 스윙 정도에서 오른팔을 살짝 구부립니다. 145도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살짝 접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부터 오른팔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임팩트가 지나 45도 지점에서 오른팔이 완전히 펴지죠. 네, 이제 저스틴 토마스의 스윙을 확인해볼까요? 저스틴 토마스의 스윙을 보면 로리보다 조금 더 일찍 팔을 접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팔을 접는 정도가 그리 많진 않습니다. 백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부터 팔을 접고 맥길로이와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오른팔을 펴기 시작하죠. 두 선수의 스윙을 확인했을 때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른팔이 공 임팩트 이후 45도 정도였을 때 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아마추어 골퍼는 보통 임팩트 때 오른팔을 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임팩트를 지나서 쭉 펴지는 거죠. 자, 다시 봐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헤드가 던져지는 구간일까요?
다운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부터 임팩트 이후 오른팔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이 구간이 클럽이 던져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 오른팔 팔꿈치가 펴지면서 클럽 헤드를 던지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스윙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스윙을 할 때 체크 포인트마다 스윙을 멈춰가며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테이크어웨이예요.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클럽을 넓게 회전시켜야 하죠.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 오른팔이 살짝 접혀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백스윙 탑이에요.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 팔과 클럽이 90도 각을 이루는지 확인해서 디귿이 예쁘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죠. 다운스윙 때 몸통이 먼저 회전하고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오른팔이 90도 정도 구부려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팔로우스루입니다. 공을 지나고 클럽이 45도 정도 됐을 때 오른팔이 완전히 펴지는지 확인해야 하죠. 말로는 엄청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자, 체크 포인트마다 멈춰서 확인해볼까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을 최대한 넓게 벌리며 백스윙, 왼팔 수평이 됐을 때 오른팔 각도 확인,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 디귿 확인, 다운스윙 때 왼팔 수평, 오른팔 90도 확인, 임팩트 이후 45도에서 오른팔이 완전히 펴지는지 확인. 간단하죠? 근데 이런 움직임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팔을 많이 접는 사람은 팔을 더 일찍 펴기 시작해야 하고 반대로 팔을 적게 접는 사람은 조금 더 늦게 팔을 펴기 시작해야 하죠. 이런 차이는 연습장에서 찍어주는 영상을 보고 개인의 스윙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 훈련을 30번만 연습해볼까요? 그럼 클럽 던져지는 느낌을 알 뿐 아니라 실제로 던지게 돼요. 네, 이제 마지막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꽤나 좋은 꿀팁이에요. 무엇일까요? 하프 스윙 정도 했을 때 클럽을 실제로 돌리고 다운스윙 하는 거예요. 앞에 두 방법은 스윙을 교정하고 클럽을 던지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오른팔 각도 이런 건 모르겠어, 그냥 던지게만 해줘 하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입니다. 결국 클럽을 던진다는 것은 헤드 무게로 클럽이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실제로 돌려보고 그 돌려지는 느낌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면 됩니다. 살짝 사자 느낌 나죠? 근데 해보면 깜짝 놀라요. 자,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을 하프 정도까지 합니다. 손목에 힘을 뺀 상태로 클럽을 두 바퀴 돌리고 마지막 회전 때 다운스윙으로 전환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을 하고 클럽을 두 바퀴 돌린 다음 다운스윙. 이러면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을 무조건 알 수 있어요. 그 느낌 그대로 살린 채로 앞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스윙을 하면 됩니다. 클럽 헤드를 던지려고 할 때 릴리즈도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릴리즈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헤드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클럽 헤드를 던지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유튜브에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르게 설명을 한 거예요. 던지기 스윙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질 뿐 아니라 슬라이스나 훅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영상만 시청하면 안 됩니다. 꼭 연습장 가서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진짜 된다, 고쳤다고 하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싱글 골퍼가 되는 그날까지 저 스윙크루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